대전시가 신정부 출범에 맞춰 대전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대선 공약의 국정 과제 반영과 2018년 국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초청 시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권 시장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문재인 대통령 대전 공약 사업 9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 2018년 주요 국비 사업 12건 등 총 23건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 지역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과 그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공감하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전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학비 마련과 시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6월 1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사랑의 예비 부모 교실을 개최합니다. 이번 예비 부모 교실은 행복한 아이 연구소 서천석 소장의 쉽게 하는 육아의 비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이 5월 26일 오후 2시 진흥원 식장산 홀에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초청해 자연에서 배운다 동물과 인간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합니다.